교육부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사교육업체의 거짓,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거짓 과대 광고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시험 대비를 위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